올해의 아티스트 수상자는 방탄소년단입니다. 한국어로 된 음악과 퍼포먼스로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스타이며 올해를 빛낸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참, 이렇게 큰 상 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항상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방시혁 PD님, 그리고 빅히트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올해 참 다사다난 참 일이 많았는데요. 뭐 사실, 데뷔 때부터 뭐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왜 이렇게 세상은 우리한테 이게 실험만 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들이 큰 걸음이 돼가지고 참 좋은 일만 계속해서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데뷔 때부터 또 뭐 불과 얼마 안 됐을지언정 저희 팬이 되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른 친구와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일단 올해 아티스트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런 멋진 상을 받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나와서 같이 숨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졸고 같이 옆에서 열심히 고생해주는 우리 헤메스랑 그리고 현장에 사진 촬영해주시는 분들,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눈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항상 옆에서 항상 붙어서 고생해준 우리 매니저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잘 표현은 못하는데 항상 옆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고생해주시는 걸 보면 너무나 힘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더 같이 함께 열심히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미! 아 드디어 2018년 올해의 가수상 지금 제 손에 거머쥐고 있네요. 네. 아 정말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 저희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이 지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교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랑의 감정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정말 많이 느끼고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지금 이 순간 행복하네요. 네, 정말 이 감사 인사를 많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고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선배분들에게 뭐 감사의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어느덧 저희도 연차가 선배의 위치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좋은 길이 되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미. 짧게 말하자면 일단은 이런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무대를 할 수 있고 이런 상들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여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아미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란 단어가 여러분 곁에 항상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의 하루하루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이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또 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미 사랑해요.